임금이 나라 꼴을 이리 만든 것에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. 왜놈들이 대동강을 건넜다지 않소? 어찌 조정이 백성을 버리고 이리 도망을 갔단 말이야.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. 전부 다 만분한 일이옵니다.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. 이놈들은 죄다 헛개비야. 돼져도 돼진 거 아니야?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깟 대립질 맞추는 게 문제요? 나라가 망해도 우리 팔자를 안 바뀌어. 마지막 대립질이라니.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. 이때 셋이 여기까지 되돌아요. 지옥이로구나. 이렇게 무작정 끌려갈 수 없어. 두려워도 견뎌내야 합니다. 조정이 못난 덕에 외적들이 국토를 유린하여 백성들이 죽고 있다. 하늘이 아무리 우리를 버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버릴 수는 없어. 대체 누가 누굴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? 여기에 이제 남 대신 와 있는 사람은 없네. 아직도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? 자네는 내 백성이 되고 싶은가? 죄 없는 백성들 다 죽이고 싶은가? 지금부터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워보세요.